이번엔 에버노트의 오프라인 노트북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에버노트는 이제 웹 자료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든 자료들을 사진이나 또 다른 어떤 그 영상 뭐 그런 부분들을 수집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온라인상의 동기화가 진행이 되는데 컴퓨터와 다르게 이 스마트폰은 이 제목만, 헤더값만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실제 내용을 찾아서 보려고 하면 다운 내용까지 같이 다운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테스트 기반에서의 다운로드는 금방 가능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첨부된 파일, 예를 들어서 그 에버노트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각종 리포트, 각종 뭐 보고서 자료들을 올려놓고 이런 오프라인 쪽에 이동을 하면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어떤 뭐 첨부 파일로 된 2메가, 3메가짜 파일을 다운로드를 할 경우 상당히 이제 번거로움을 발생을 하게 돼요. 그때 오프라인으로 바로 저장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뭐 북마크 기능, 뭐 드롭박스의 뭐 북마크 기능이나 아니면 어떤 로컬에 다운로드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내는데요. 이런 기능들이 이제 아쉽게도 이제 프리미엄 계정에만 돼서 일반 사용자 무료 계정에서는 쉽게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런 어떤 기능들이 어떤 장점들을 있는지 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이제 그 뭐 이런 오프라인 스마트폰을 3G 기반도 안 쓰고 와이파이도 없을 때 이제 간혹 이제 해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 에버노트에다가 자료 수집을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여행을 할 때 어디를 가겠다 그래서 사진도 넣고 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넣는데 막상 해외여행을 딱 또 갔는데 3G 기반이 없고 또 무선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오프라인 노트북으로 설정을 하고 갔다면 바로 거기서 그런 어떤 와이파이 기간이나 3G가 없더라도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 뭐 비행기를 타고 안에서 그 안에서 인터넷이 안 될 때 뭐 그런 부분일 때 유용한데. 에버노트 오프라인 노트북 기능을 설정하는 기능은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료 계정에서만 가능한데 그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아이패드나 뭐 그런 데서도 보면 설정 메뉴에 보면 오프라인 노트북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포함되고 있어요. 거기 안에 보면 각 노트북별로 노트가 아니라 노트북별로 설정할 거냐 말 거냐를 하게 되고요. 설정을 하게 되면 바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매번 뭐 특정 폴더에다가는 항상 오프라인 노트북을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노트북을 오프라인으로 설정 모드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겠지만 보고서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얻은 그 어떤 강의 자료나 아니면 영상 뭐 그런 자료들을 항상 그쪽에다 담아두고 매번 뭐 오프라인 노트북을 설정할 수 없으니까 특정 노트북 폴더에다가 담아두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그 이동 중에 별도로 다운로드 필요 없이 즉석에서 로컬에 있는 것처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어떤 오프라인 노트북을 한 4, 5개 정도를 정리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각종 보고서나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같이 이제 책을 쓰거나 자료를 수집을 해서 계속 빈번하게 봐야 되는 경우 그럴 때 이제 그 하나의 폴더 위주로 진행을 해서 그 폴더는 이제 그 노트북이지만 노트북 위주로 진행을 해서 처리하게 되니까 훨씬 더 편리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별도의 자료실 운영하는 것보다 필요한 파일들을 계속 그 오프라인 노트북에 담아두고 살펴보는 저게 훨씬 더 이로움을 좀 가질 수 있어서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